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2015년 6월 27일 시행된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자녀를 보호하는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은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유형 및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 보호 설정은요, 제어판에 자녀 보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접근성 센터가 아니에요. 1번의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토글키 켜기 가능하죠. 접근성 센터에서. 그래서 토글키 기능은 캡슬락이라든가 럼락, 스크롤락 등을 누를 때 신호음을 들을 수 있다, 맞고. 고 대비. 컴퓨터의 화면에서 일부 텍스트와 이미지의 그 색상 대비를 강조하는 고 대비색 구성표를 설정해서 해당 항목을 보다 뚜렷하고 쉽게 식별되도록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마우스 키 켜기.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로 마우스 포인트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성 센터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신호음이 나타나게 한다거나 고 대비, 그 다음에 마우스 키 켜기 등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멀티미디어는 멀티라는 거는 많다라는 개념이고 두개 이상은 이제 멀티라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미디어는 매체고, 멀티미디어는 다중매체의 의미를 가지며, 다중매체, 굳이 번역을 하자면 맞고요.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맞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 다중매체, 멀티미디어. 두 번째,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정보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맞죠? 세 번째,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CD-ROM, DVD, 블루레이 디스크 등의 저장 장치가 발전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CD-ROM 나왔을 때 650MB, DVD 4.7기가 아주 놀랬죠. 그래서 17기가바이트까지 최대. 그다음 블루레이 25기가. 이건 뭐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5기가. 듀얼 같은 경우는 뭐 50기가. 그다음에 뭐 3층, 4층. 그래서 100기가에서 128기가까지 블루레이. 이래서 차세대 장치다라는 거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4번. 왜 틀렸나 볼까요? 멀티미디어 동영상 정보는 용량이 크고 통합 처리하기 어려워. 사운드와 영상이 분리되어 전송된다. 통합되어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 전송된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은 다양한 영상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아 가정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볼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뉴스라든가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은 다양한 영상 정보, 그죠? 영상 정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비디오죠, 비디오. 통신망을 통해서 가정에서 원하는 것, 가정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요구하는 거죠. 온 디맨드. 그래서 비디오 온 디맨드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3번의 정답은 VOD가 되는 거고, 우리 MOD, 뮤직 온 디맨드도 풀었었죠? 3번의 정답 VOD고, 1번의 VDT, 우리 비디오, 또는 요즘은 이제 비주얼 이렇게 나타내는데, 디스플레이 터미널, 그러니까 단말 장치를 뜻하는 건데, 지난 시간도 드렸지만, VDT는 우리 VDT 증후군, 거기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말 장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요즘은 VDT 단말 장치가 별로 없죠. 그다음에 V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데 앞에 V는 이제 버추얼, 가상 그 의미고, VPN은 뭐예요?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이죠. 버추얼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뜻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의 V, 4번의 V는 이제 버추얼을 의미하는 거고, 가상에. 자, 정답은 비디오 온 디맨드 조심하시고요. 4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백신이라도 일지언정 최신 버전의 백신을 써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반드시. 그죠? 검사 후에 사용한다.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고. 세 번째,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파일명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사용한다. 바이러스에 걸린 그 파일이 첨부됐어요. 그 이름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그 나쁜 놈이 이름 바꾼다고 나쁜 놈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을 바꾸어서 저장해도 바이러스 걸린 놈은 걸린 놈이에요. 네 번째,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 반드시, 얘도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해라. 맞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5번 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인터넷 전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인터넷 보이스 뭐예요? 전화니까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면 IP 인터넷 프로토콜 그죠? 이건 IPTV니까 얘는 완전히 틀린 거고 전화라고 했기 때문에 액티브 서버 페이지 서버에서 액티브 그죠?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VOIP가 된다라는 거죠. 4번의 WTP 이 더블 와이어리스 와이어 선 LESS 없다. 그럼 뭐예요? 무선이죠. 무선. 그래서 와이어리스 무선 상태에서 트랜잭션 프로토콜 WTP고 그래서 인터넷 전화와 가장 관련 있는 기술은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VOIP. 아울러 ASP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던 게 뭐냐면 액티브 서버 페이지거든요. 액티브 활성화된다. 어디에서? 서버에서.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서버에서 액티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 조심하시고 액티브 서버라는 거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6번 다음 중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 접근 방법 존재 위치가 영어로 뭐예요?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 그죠? 자료 파일명 등의 요소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트죠. URL 6번의 정답 URL DHCP라는 거는 이제 다이나믹 동적이죠. 다이나믹 호스트 동적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거든요.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구성되는 조합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이나믹 호스트 동적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설정해주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CGI 커먼 게이트웨이고 DNS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우리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 그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서로 교환시켜주는 거죠. 도메인 네임은 이제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도메인 명은 자 6번의 정답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위치라는 로케이터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7번 다음 중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죠. 짧은 거리, 전송 거리가 짧은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맞고 WAN,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국가 간 또는 대륙 간의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 맞죠. 또 우리 MAN도 있었죠. 메트로폴리탄, 도시와 도시. BISDN, 브로드밴드, ISDN, 인터그레이티드 서비스, 요 D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네트워크인데 초고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며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디지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7번의 정답 3번이고요. Value Added 네트워크죠. Value, 어떤 가치를 Added, 부과했다라는 거죠. 더했다라는 거. 통신 회선을 빌려 단순한 전송 기능 이상의 정보 축적이나 가공, 변환 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부가가치, 부가 에디드 가치 밸류 그죠? AVA 네트워크 그러니까 벤이 되는 거죠. VAN 거꾸로
자, 7번의 정답은 아날로그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고. 8번. 다음 중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트랜스퍼 한다는 거죠. 있도록 하는 원격 파일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P. 그럼 FTP 바로 나오죠. 8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텔넷이라는 거는 우리 원격에서 로그인한 리모트 로그인을 뜻한다라는 거. 9번. 다음의 파일 형식 중에서 압축 파일 형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zip, lar, arj 요 세 개. 2, 3, 4는 다 압축 파일 맞는데요. sas는 뭐예요? 이거죠. 통계 처리. 그죠? 통계 처리, 통계 분석.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패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PATCH. 1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벤치마크 테스트라 그래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벤치마크, BENCHMARK, 벤치마크. 1번은 아니고. 두 번째,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라든가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지난 기출 문제 풀이 시간에 풀었던 문제예요. 10번의 정답 2번입니다. 그죠?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러면 뭐 정답은 이제, 이건 알파 테스트에 관련된 문제죠. 알파 베타 이렇게 가는 거니까 프로그램 개발사 내부에서 미리 평가하고 오류를 찾아 수정하기 위해 실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이제 알파 버전. 네 번째,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공개하기 전에 한정된 집단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기능을 시험하는 프로그램. 이거야말로 이제 베타 버전이죠. 베타 테스트, 일반인들에게. 자, 10번의 패치 프로그램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중요하니까 반드시 잘 알고 가시고요. 자, 11번 문제. ASCII 코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출문제 계속 공부하시는 경우 금방 눈치채셨죠? 자, 또 가겠습니다. 뭐의 약자다?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American Standard Code. 미국 표준 코드다. 아세키 77맞게 7비트. 통신도 못해.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아세키 77맞게 통신도 못해. 옳은 것은? 1번, 페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한 건 해밍 코드죠. 틀렸고. 두 번째, 표준 아스키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며,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주로 대형 컴퓨터의 범용, 코드는 ABCD 코드죠. 3번,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해서 영문 대소 문자, 숫자, 문장 부호, 특수 제어 문자 등을 표현한다. 정답은 3번이 맞네요. 4번,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표현에 적합하도록 확장된 코드표이다. 우리 아스키 77맞게 뭐요? 통신. 아스키는 7비트다라는 거고.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디스크의 일부 영역을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방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그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 보조 기억 장치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 MM이라고 표시할게요. 이 메인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 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예를요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뻥을 쳐서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버추얼 메모리예요. 버추얼 개념. 정답은요 가상 메모리죠. 12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캐시 메모리. 우리 주중에 캐러 가자. 주중에 캐러 가자.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있는 게 캐시 메모리고 버퍼 메모리라는 건 중간에서 시간을 딜레이 시켜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도 버퍼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핑 빠르신 분들 타이핑 쫙 하시면은 잠시 후에 모니터에 쫙 나타나잖아요.
그 개념이고, 연간 메모리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주소로 저장하지만, 그죠? 그리고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지만 연간 메모리는 뭐예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캐시 메모리, 연간 메모리, 가상 메모리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특징, 기능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다라는 거. 13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장치 관리자에서 각 장치에 표시될 수 있는 노란색 물음표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인터페이스의 장치 충돌 아니고 드라이버의 미설치죠. 13번의 정답은 2번이다. 뭐 시스템 고장, 전원 공급 부족 더더욱 아니고요.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시스템 창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제어판의 시스템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첫 번째, 윈도우즈 업데이트 날짜.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14번의 정답 1번이고요. 윈도우즈 버전이라든가 설치된 메모리 용량, 또 윈도우즈 정품 인증. 2, 3, 4는 다 해당이 되지만 1번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제어판의 윈도우즈 업데이트죠.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작업 표시줄에서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보기를 차례대로 표시하는 바로가기 키는 무엇인가? 자, 윈도우 로고키, 윈키라고 그러죠? 윈키 플러스 T 누르면 돼요. 턴, 차례대로 TURN, 턴,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1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의 윈키 플러스 L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전환 또는 컴퓨터 잠금이에요. 그럼 뭐야? L로 쉽게 락이 되겠죠.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윈키 플러스 D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열려진 모든 창을 최소화 또는 이전 크기로 열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F는 Find이기 때문에 찾기, 파일 또는 폴더를 검색해준다. 또 윈키 누르고 E는 뭐예요? 윈도우 탐색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 윈키 누르고 R은요, 실행, 이런 것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16번, 다음 중 기억장치의 접근 속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건, 나열된 것을 골라라.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 예전에 아주 뻑하면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암기 속속에 해드렸었죠. 가장 빠른 건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렉, 케, 주보,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레, 케, 주, 아무래도 보조기억장치가 제일 느린 거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고, 또 주중에 캐러 가자. 주기억장치와 레지스터가 이제 중앙 그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중에 캐러 가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캐시 메모리, CACH, 캐시가 무슨 뜻이다? 은닉장소.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 여기서 중앙처리장치를 레지스터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렉의 주보가 된다라는 거죠. 16번의 정답이 2번이고요.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뭐 단골처럼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렉해 주보, 렉해 주보 이렇게 달달달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됐죠?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 재생 가능하고요. 두 번째, CD를 복사해서 디지털 음악 파일 만들기, 이거 가능해요. 윈도우 7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세 번째, 사진과 영상 파일을 편집해서 UCC만 편집,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신의 음악 CD 제작하기, 이건 가능하죠. 18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다음 중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GIGO, Garbage In, Garbage Out. 우리 컴퓨터의 원리 두 가지 기억나시죠? 이진 법을 사용한다, 이진수를 사용한다라는 거, 0과 1. 그 다음에 garbage in, garbage out. 왜요? garbage in, garbage in, 쓰레기가 들어가면 garbage out,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좋은 정보가 나오려면 좋은 데이터, 자료가 입력돼야 된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입력 자료가 좋지 않으면 출력 자료도 좋지 않다는 것으로, 컴퓨터에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된다는 의미다. garbage in, garbage out 맞고요. 두 번째,
ALU, Arithmetic Logic Unit, 산술, 연산, 논리장치죠. CPU 내에서 Central Processing Unit 내에서 주격장치로부터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해서, 여기 지금 Arithmetic Logic Unit, 산술, 연산, 논리장치인데, 산술, 연산은 이제 Arithmetic이고, 로직이 이제 논리죠. 근데 여기 갑자기 명령어를 해독해서, 이거 명령 해독기가 되는 건데, 해당 장치에서 제어 신호, 갑자기 왜 연산 장치인데 제어 신호가 나오냐, 그죠? 제어 신호를 보내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장치다. 이건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명령 해독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18번이 정답, 2번이 틀린 얘기고. ADPS,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다른 말로 전자계산기에서 또 다른 말로 EDPS, ADPS, 우리 교재해 드렸듯이, 이거죠. 일렉트로닉, 그러면 전자의,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전자적으로 데이터 자료를 갖다 프로세싱 하는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말로 오토매틱, 그죠?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ADPS 같은 뜻. 그래서 컴퓨터, 전자계산기, EDPS, ADPS 같은 뜻이에요. 달달 대우셔야 됩니다. 할까요? 자동적으로, 바로 A가 오토매틱이거든요. 자동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인 EDP 나왔네요. EDPS와 같이 컴퓨터를 정의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맞네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 에이 앞에 내용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러고 싹 넘어갔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혼돈 올 수 있어요. 4번 CPU 나왔네요. Central Processing Unit, 우리 중앙처리장치라는 말보다 CPU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CPU 뭐가 CPU예요? CPU긴요. 그죠? CPU, Central Processing Unit. 너 컴퓨터 CPU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지. 너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가 뭐니?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가겠습니다. 근데 또 CPU가 중앙처리장치라는 걸 또 잘 모르세요. 또 약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CPU는 많이 들어봤는데 뭐의 약자인지를 잘 몰라요. 또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자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명령을 해독하고 산술 논리 연산이라든가 데이터 처리를 실행하는 장치다. 그렇죠? Central Processing Unit, 사람으로 친다면 두뇌, 뇌에 해당되는 장치다라는 거죠. 18번의 정답, 2번이 틀린 내용이다라는 거. 1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설치된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설치된 업데이트 제거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윈도우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 가능하고, 세 번째,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아까 1번에 설치된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경우는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가서 설정 변경, 그죠? 네 번째, 윈도우즈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능이기 때문에. 자, 19번에는 정답은 3번이고요. 말 비슷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기본 프린터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기본 프린터는 해당 프린터 아이콘에 체크 표시가 추가된다. 맞고요. 두 번째,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 가능한 거고,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인쇄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프린터로 인쇄된다. 그게 바로 기본 프린터예요. 네 번째,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로컬 프린터만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가 문제 풀면서 간혹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옳지 않은 거를 만들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좀 띄운다. 뭐뭐만. 바로 요 문제죠.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로컬 프린터만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아니잖아요. 네트워크도 가능한 거니까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